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탈출 프로젝트 또 5번형! 부장님, 금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환율이 뭔지 감은 좀 있는데 정확히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환율에 대한 명쾌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금리는 돈의 값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약간 좀 자기적인 느낌은 나긴 하는데, 금리는 대내적인 돈의 값, 우리나라라는 바운더리를 가정했었을 때 대내적인 돈의 값이라고 보면 어떤가 싶고요. 환율이라는 거는 대외적인 돈의 값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라는 건 금리하고 달리 상대 가치다. 이 두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외적인 돈의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 가치,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상대 가치라는 거하고 값이라는 표현을 한번 좀 같이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또 5번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면은 가장 익숙한 건 달러 환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달러 환율이라고도 하고요, 달러 원 환율이라고도 해요. 1달러라는 외환을 1,000원이라는 돈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달러는 1,000원으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 가치예요. 1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고, 환율은 이렇게 인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러 원 환율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율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이럴 때는 달러 원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요, 달러 원 환율이 상승했다 요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요것만 보세요. 원래는 1달러를 살 때 1,000원만 줬으면 됐죠, 그죠? 근데 이제는 얼마를 줘야 되냐면 1,500개의 원화를 줘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은 원화를 줘야지 달러를 살 수가 있으니까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거죠. 뒤집어 말하면 달러 대비해서 원화는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되니까 원화의 약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1달러에 1,000원인데 이게 이제 500원이 됐으면 옛날에는 1,000개의 원화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원화를 500개만 줘도 1달러를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원화를 훨씬 조금 주고도 달러를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화가 그만큼 고귀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의 하락이라고 쓰고 우리는 원화의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계속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환율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달러짜리가 달러 원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달러가 상승했다, 달러가 강세다, 그리고 원화가 약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달러 원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달러가, 기준 통화인 달러가 약세다, 원화가 강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자 볼게요. 1달러에 100엔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의 엔화가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을 거예요. 150엔이 될 수가 있고 50엔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0엔이 된다는 얘기는 원래는 100개의 엔이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지만 이제는 150개의 엔이 있어야 1달러를 삽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러 엔 환율이 올라갔다, 상승했다 라고 얘기하고요. 요건 뒤집어 말하면 달러가 올라갔죠. 달러가 강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세다, 그죠? 100엔을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엔을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이러면 달러 엔이 환율이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강세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는 강세,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는 약세,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달러 원, 달러 엔, 달러 위안 이런 모든 대부분의 통화들은요, 이렇게 달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율을 표시를 합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환율을 표시할 때는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의 강세, 환율이 내릴 때는 달러의 약세,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세상에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유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로는 하필이면은
달러로 표시를 안 하고 유로는 1유로에 1.2달러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1유로에 1.5달러가 된다고 가정하거나 환율이 내려가지고 1유로에 1.0달러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유로가 1.5달러로 올라가게 되면 1.2의 달러만 있어도 1유로를 살 수 있었죠. 근데 더 많은 달러를 줘야 1유로를 살 수 있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얘는 달러가 약세다 and 유로가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환율이 1.2개의 달러가 있어야 1유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만 있어도 1유로를 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 뭐냐면 환율이 내려갔는데도 달러가 강세 and 유로가 약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포인트만 잡으면 기준이 되는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환율을 보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통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율이 오르면 기준 통화가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유로 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죠. 그럼 유로가 강세, 상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통화가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유로가 있고 호주 달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가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유로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애들을 딱 보시면 뭔가 이제 영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영국이나 유럽, 호주도 이제 옛날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 뭐 그런 구조였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국 연방이라든지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통화를 갖다가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너네 달러로 설명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로화를 갖다가 뭘로 설명해 주고 있냐면 미국 통화인 아메리칸 통화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아메리칸 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메리칸 텀으로 설명을 하죠. 1유로를. 얘는 뭐라고 할까요? 달러화를 무언가 다른 나라 통화로 설명하죠. 원화 텀 이런 건 없어요. 엔화 텀 이런 것도 없어요. 위안화 텀 이런 건 없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 통화로 달러를 설명한다고 해서 유로피안 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왜 유럽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1950년대 이제 이렇게 환율이 막 이제 막 만들어지게 될 때 그때 당시 보면 다른 나라 통화들보다 대부분 다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땐 전 세계는 유럽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 전체를 뭐라고 했냐면 유로 달러 시장이라고 했어요. 유럽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라 어디서 거래되든지 간에 유로 달러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피안 텀이라는 것 자체도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통화로 달러를 설명하면 유로피안 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승하는 것하고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각 기준 통화의 가치가 오르내린다. 그 다음에 그걸로 설명을 해준다라는 걸 같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봤습니다. 또 5번형. 아, 네. 아까 그 환율이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하셨고 금리는 대내적인 돈의 값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둘의 관계도 좀 궁금해지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사실 환율을 결정하는 500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가지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건데 금리도 그 중에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자국의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나라 돈을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자 보상을 해주죠. 더 많은 이자 보상을 해주면 오! 저 나라 돈을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해당 국가 통화에 대한 수요를 높여주게 돼요. 그죠? 그럼 그 나라 통화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막 사요. 해당 국가 통화가 강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의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고 요거는 반대로 환율은 하락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원화가 강세구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환율의 상대 가치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미국도 금리를 인상해요. 똑같이 인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가 강세가 되나요? 모르죠. 미국이 인상을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습 문제를 조금 연습 문제를 하나만 더 풀면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약세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이 돈을 퍼붓기 시작해요. 금리를 두 배로 인하해요. 그러면 원화가, 한국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가 되죠. 이래서 이제 환율이 상대 가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율을 예측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을 봐야 돼요. 달러원 환율을 본다는 얘기는 미국의 상황도 보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보고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딱 직관적으로 보셔도 만만치 않은 케이스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오건영.